이번에는 39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스페셜리스트 이 단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실전적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좀 접근하셔야 되냐면 이 문제를 처음 보고 그다음에 이 문제의 패턴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이 정답을 처음으로 풀어낸다. 요 개념을 지우시고 기출문제 분석들을 통해서 이미 내가 정리해 놓은 그 패턴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내가 예전에 체화시켜 놓은 패턴 중에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분석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일단은 지금 여기 콤마가 있고 여기에서 in the case of가 나오죠. 그러니까 special if의 경우에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이 필자가 뭔가 방향을 전환해서 카테고리를 전환하고 이 special if의 경우를 처음으로 소개하겠다. 갑자기 처음으로 등장시키겠다. 이런 시그널이 지금 강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소재, 이 카테고리 등장, 이 신호를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페셜리스트를 딱 봤을 때, 전문가, 그러니까 뭐, 엑스퍼트라는 단어로도 출제가 되기도 하고, 프로페셔널로 나오기도 하죠. 그때 이 단어들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카테고리 자체가, 지정되어져 있는, 이 designated 되어져 있는, 뭐, 스페셜한, 유니크한 어떤 특정 분야, particular, 이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깊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렇게 잡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general의 방향 또는 basic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란 말딱 보면 분야마다 다 특정 분야마다 다른 어떤 깊은 지식들 갖고 있는 전문가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는 이런 어떤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고 베이직한 거는 이거는 통용되는 그런 그림, 유니버셜의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그 deeper familiarity가 나왔는데 deeper 일단 비교급이 딱 나오면 더 깊은 그런 앞뒤에 비교 대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더 깊은 어떤 친숙함, 그러니까 재료들이나 기술들에 대해서 더 깊게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유용하다 이거예요. 어떤 특정 작품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 전문가들의 경우에 예술 비평가와 같은 그러니까 이 부분 박스 내용을 좀더 단순화시키면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들이 더 깊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재료들과 기술들에 대해서 그래야 판단을 잘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아래를 읽게 됐을 때 보세요. 지금 이첫 문장 쫙 보게 되면 그 예술 작품이 만들어진 어떤 과정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 디테일한 기술적 지식이란 부분 딱 보면 요까지가 바로 전문 지식이죠. 전문가들의 방향이랑 같은 방향을 갈수 있고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글의 첫 부분이 박스 부분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걸 느껴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페인터들이 다양한 종류의 물감들을 섞고 또는 어떻게 이미지 편집 도구들이 작용하는지와 같은 그런 어떤 디테일한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전문가들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owever이 없는 그런 어떤 역접 유형인 거예요. 글의 전환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일반적인 나오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일반적인 어떤 중요한 차이에 대한 감각이 다다. 그럼 이 감각이 표현하는 건 basic 나오면 지금 이게 다 같은 방향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왔던 not detailed, technical 이 부분하고 general, 그다음 basic 이게 다 같은 방향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인 어떤 지식, 그러니까 familiarity 잘 아는 거,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거. 여기 지금 나왔고 여기도 지금 기본적으로 잘 아는 거 나왔고. 자, 그다음 여기 this is because가 나오면 논리가 같은 방향이 돼야 되죠. 같은 방향이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실까요?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들과 도구들은 그 자체 도전 어떤 챌린지 과제들을 갖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아셔야 되고 그 자체 챌린지를 갖고 있다는 말을 봤을 때 그러면은 모든 예술과 관련된 재료들과 도구들이 뭐 도구들 A, B, C, D, E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이 다 다른 챌린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 유니크의 방향에서 once on, 쌤 강의를 꾸준히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미 예전 기출 강의들에서 이 패턴을 제가 여러 번 강조해 설명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모르셨다면 지금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작년 기출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어적 감각이 필요해요.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들과 도구들이 그 자체의 챌린지스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예술적 창조에 대한 어퍼던시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죠. 이 행위 유발성, 이거 그 수능 특강에 나왔던 개념이죠. 어떤 프레임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적 프레임이 우리 인식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가지고 오게 되죠. 그거를 어퍼던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매터리얼과 그 다음에 도구가 그 각각의 어떤 챌린지랑 그 다음에 행위 유발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논리가 안 맞죠.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전문가들이 가지게 되는 그 더 깊은 재료들과 기술에 대한 지식, 이 arm, 이 부분이 지금 3번 부분이 연결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스페셜리스트랑 이 조언이 같은 방향의 시그널 단어라는 거, 이걸 보고 답을 3번으로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뒤에 보면 이 부분 쭉 봤을 때 쌤 눈에는 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평가, 벌써 이제 여기부터 비평가가 주어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비평가들은 종종 예술가들이 이용하는 방식,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과 도구들을 이용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 여기서도 지금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재료랑 도구가 다양하다, 다르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르다의 방향이 바로 이 스페셜의 방향이죠. 그 다음에 원포문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뒤에부터는 다 같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짐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전환, 이 not detailed, not technical, general, 그 다음에 basic에서 이제 its own, 그 다음에 different의 방향의 전환이 시작되는 3번. 근데 여기에 있는 이 diffuse because는 같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맞지 않죠.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박스가 들어갈 자리가 3번이다. 그럼 이 카테고리 등장의 신호, 예술 비평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경우에 일단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여기에서 전문가의 방향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부분이구나. 흐름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내가 아래서 찾아야겠다. 요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폭시키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가 나왔을 때 그냥 무미건조하게 해석만 하지 마시고 예술 비평가들과 같은 전문가들의 경우에 더 깊은 친숙함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해야 될 땐 강조해서 내가 각인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극이 더 주어져야 각인이 되기 때문에 실전 문제 푸실 때도 좀 에너제틱하게 푸셔야 돼요. 에너지 넘치게.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등장한 시그널들은 이미 예전 문제들에 계속 등장했던 그런 시그널들이고 나왔던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9월 평가원 시험에서도 우리가 풀어봤던 시그널 중에 어떤 특정 시그널이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트렌드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쌤이 또 따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시그널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이제 올해 시그널들, 6월달 시그널, 9월달 시그널 이게 연결이 돼서 이제 수능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출제자들은 기존에 출제가 됐던 그런 어떤 방향성대로 그대로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인지를 못하니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와도 나왔던 유형의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와도 이게 또 나온지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시그널들에 좀 집중하셔갖고 잘 정리를 해두시고 좀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9월달이나 수능의 문제들이 나왔을 때 쌤이랑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